굿모닝이다. 병원을 출근할 때마다 늘 좋은 아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근합니다. 아이언맨이다. 첫 사회생활에 대해서 갑옷을 입혀준 그런 첫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균형입니다. 웰니스 병원은 행복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나에게 웰니스 병원이란 퍼즐이다. 왜 퍼즐인가요? 꿈을 한 조각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나의 웰니스 병원이란 도전입니다. 체험 삶의 현장이다. 어둡고 캄캄한 초음파실에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검사를 하면서 환자들의 희노애락을 듣게 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삶의 용기와 또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웰니스 병원이랑 헤어나올 수 없는 카드값이다. 됐다. 학교다. 배울 것이 많아서. 나에게 웰니스 병원은 무지개. 비가 온 뒤 구름이 걷힌 후 보이는 아름다운 무지개.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발휘할 수 있는 무지개 같은 곳. 엄한 스승이다. 항상 시험에 불개하고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웰니스란 지나간 10년이고 나의 30대입니다. 떨려라.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많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추 한 알, 그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들어있어요. 웰니스란 나에겐 연예인 공유다. 지금 제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인데요. 요즘은 웰니스가 더 좋습니다. 웰니스 사랑합니다. 네, 청춘이다. 왜 청춘이죠? 제 20대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나의 꿈과 미래니까 보물상자입니다. 네. 저에게 웰니스 병원이란 수학의 정석입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 사회의 기본 정석을 알려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진표다! 나의 20대, 나의 10년, 나에게 웰니스 병원은 즐거운 도보길이다. 저에게 웰니스 병원은 메이크로바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웰니스 병원이란 특별한 선물이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또 나를 매일 성장하게 해주는 고마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웰니스는 꽃이다. 벌꿀들이 꽃을 찾듯이 나도 웰니스를 찾게 되니까요. 요. 나에게 웰니스 병원이란 쓰담쓰담이다. 어디든 무엇이든 누구든. 나의 시작과 나의 일상이다. 나의 시작과 우리의 일상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웰니스 병원이란 굿모닝이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항상 하루의 시작을 웰니스와 함께 하니까. 나에게 웰니스 병원이란 가족입니다. 나에게 웰니스 병원이란 적금 통장이다. 흐뭇하고 안도감이 느껴지고 든든하며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 웰니스 병원이란 참 즐거운 곳입니다.
모두 가족같이 다 친절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집이다. 왜 중국집인가요? 짜장면처럼 익숙하고 친근하지만 팔보채 같은 특별함 또한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웰니스 병원이란 지리산이다.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든데 중간중간에 그 생각지도 못한 풍광과 좋은 경치와 그리고 뭐 산장이랑 뭐 휴식 공간을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만큼 내가 이렇게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내가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소산하는 샘물이다.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안 나서. 저에게 웰니스 병원이란 인생 수업입니다. 저는 웰니스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인생의 고진감래를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웰니스 병원은 선물이면서 제 40대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혼자 살기를 희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 와서 저를 결혼하기도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나갔던 40대를 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납골당 뼈를 묻겠습니다. 나에게 웰니스 병원은 보금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따뜻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웰니스 병원이란 해피바이러스를 매일매일 선물해주는 은행 같은 존재이자 나에게 웰니스 병원은 연구소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다. 설레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할 때쯤 되면 오늘은 환자가 얼마나 많을까 긴장되면서 설레입니다. 나에게 웰니스 병원이란 결혼 생활이다. 초기에는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웰니스 병원은 새로운 기회이다. 새는 알에서 태어나려면 하나의 투쟁을 해야 되는데 새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이 웰니스 병원입니다. 나에게 웰니스 병원이란 핸드폰입니다. 떨려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다. 항상 새롭고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기대되는 곳이다. 네, 늦둥이 둘째입니다. 입사하자마자 기다리던 둘째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웰니스는 복대행이입니다. 나에게 웰니스 병원이란 긴장감이다. 출근할 때나 수술 시간에 들으면 나의 긴장감을 네. 네. 나에게 웰니스 병원이란 여자친구다.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선물 상자다. 날마다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되는 곳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